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전파 과정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모든 세상의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식하고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군사적인 강력한 왕권을 지닌 그런 구주를 기대하고 있을 그럴 때,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아주 위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대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문화 공연으로 메시아를 공연을 했습니다. 샌드 아트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고, 또 여러 가지 중창과 독창, 그리고 댄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제가 세 가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해나갔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공연과 함께 설교를 진행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각도에서 설교를 해나갈 때, 아래층 위층에 가득 앉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나가면서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강남에서 의사로 있는데 그 초등학교 1, 2학년 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애들 4명 데리고 부인과 함께 왔고, 그리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옆에 앉아서 공연을 보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더니, 나중에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울면서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을 보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친구 구원받기를 위해 했는데 이 문화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강남에서 그 토요일 밤에 오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주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친구를 데려오는데 교회를 한 번도 발을 안 디뎠는데, 교회 가자면 막 진료하는 사람인데 공연을 보러 가자니까 교회를 따라오더래요. 근데 보는 동안에 내내 눈물을 흘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첫 발을 디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갖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문화 공연은 공연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12월에는 아주 저희가 창작으로 진행이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듣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들은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순환주간이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또 공연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감동하겠습니까? 스스로 혼자 살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연 보러 가자 하면 데려다만 놓으면 여기에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꼭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데리고 오세요. 지금 안드레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데 가서 만나봐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은 글을 잠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크라는 아이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학생이 뭐 책 입고 뭐 스웨트 두 벌 그리고 야구 글러브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이 다 엎어져가지고 막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도 무릎을 꿇고 다 책을 이렇게 챙겨서 주워서 줬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는 길이 집이 방향이 같아서 같이 가다가 그 빌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넘어져서 그랬는데 그걸 그 아이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아이는 뭐 야구게임 좋아하고 그다음에 역사를 좋아하는데 다른 성적은 아주 안 좋고 마침 며칠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상처가 큰 상태였어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재밌어서 같이 텔레비전 보고 지내다가 주스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와서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종종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지냈고 고등학교 가는데 같은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정심차려 같이 식사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졸업식이 되었는데 이 빌이라는 친구가 다가오더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가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지? 그때 너가 많이 막 길에다가 너 물품을 다 엎었었지. 그래. 근데 내가 왜 그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 그건 모르지. 사실은 그날 내 모든 학교에 있는 소지품을 사물함에 다 꺼내서 집으로 가져가는 길이었어. 왜냐하면 남겨진 내 유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머님이 오랫동안 수면제 약을 드셨는데 그걸 내가 다 모아놨어. 그리고 그날 사실은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침 너가 내 짐을 주워주었고 나한테 말을 시켰고 너랑 이야기하다가 자살할 생각을 포기하게 됐지. 너가 만약에 그때 내 물건을 주워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날 나는 이후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너는 물건을 주워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구원해 준 거야. 여러분은 무심결에 누군가랑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지만 그것은 그 한 사람에게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갈래라는 말이 100명에게는 되게 귀찮은 소리일 수 있지만 어떤 한 명에게는 그 소리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할 때 주한장로교회 그 전도에 아주 열심을 다하는 부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해 준 것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분이 아파트를 자기 교구 아파트에 이제 전도 노방 전도를 다니는데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날따라 몹시 피곤했고 두드리는 문마다 열어주지도 않고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십몇 층까지 이제 한 층씩 올라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힘들어가지고 십몇 층 정도 올라갔다가 아휴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내려갔대요.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하고 후다닥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이 떨어져서 자살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갔던 그 바로 위층 이제 돌아가자 했는데 바로 그 위층 사람이 그 순간에 뛰어내렸던 거예요. 자기가 놓고만 있으면 복음만 전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그 이후부터요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많은 사람이 나를 거절해도 그 누군가에게는 절대절명의 순간일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라는 사람은요 이
만나면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레라는 뜻이 남자다운, 용감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최초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적으로 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프로토클렛이라고 불렀는데, 뭐든지 처음이 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주의 복음을 참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에 의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신앙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안드레의 삶의 관심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첫 현상은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어요? 인류의 구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뭐여야 할까요? 예수님,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어려운데 좀 자금의 흐름이 뚫리게 해주세요. 친관계가 너무 어렵고 자식이 말씀 피우는데 하나님 이 관계들 좀 회복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하고 싶은 말, 부탁하고 싶은 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그런 관심하고 완전히 다른 관심이 생깁니다. 정말 메시아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가서 이 복된 소식을,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 말하되. 여러분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베드로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전에 스승으로 알았던 분이 메시아이고 인류의 구주이고 희망인 걸 알고는 가장 먼저 막 뛰는 가슴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가장 사랑하는 형제를 찾는 거예요. 가장 내게 소중한 존재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메시아를 만나면 관심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전에는 어떻게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난 척할까, 어쩌면 큰 차 살까, 어떻게 하면 땅덩어리고 잘난 척할까, 어떻게 하면 무시받지 않을까, 내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를 만나면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인류의 해답이니까, 구원이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찾아 이런 편들을 보면서 안드레의 흥분이 느껴지십니까? 그 뛰는 그 열망과 간절한 소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거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메시아로 깨닫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 본문을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놀랍게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었다면 진짜 구주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하겠어요? 지금 일곱 남자를 거쳤는데 전부 다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안 좋은 소문에 휩싸여가지고 이용만 당하고요, 버림받고요, 마을 사람들 만나면은 전부 다 욕하니까 창피해서 사람도 못 만나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길러 가지고 후다닥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여자였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한 메시아를 만났으면 이 여자의 관심은 뭐겠어요? 예수님 잘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나 서럽고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서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와 좀 함께 있어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좀 씻어주세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을, 자기 관심사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녀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구주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나를 찾아온 분인 걸 아니까요. 물동이 버려두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피해 다녔던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내게 말한 일을 와서 봐라.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들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건진 사람은 제일 먼저 관심이 뭐냐면 한 명에게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고 혹시 예배 안 드리면 주중에 넘어지다가 코가 깨질까 봐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것하고 달라요. 주님을 만나면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죠. 여러분 자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지금 변질돼서 그래요. 온통 관심이 자기중심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세상에서 더 잘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 되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니 세상이 부러워하겠습니까? 천시하지.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세상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는 자료집에 의하면요, 89%의 성도들은 교회 존재 목적이 교인들 관리라는 거예요. 교인들 위로하고 신방하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11%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니까 90%가 교회 존재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다, 교인 관리는, 또 교인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한 10% 정도만 그것이 교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데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잘 살고 행복하고 멋진 곳은 천국이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그 18, 19,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꿈과 소원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했는데 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 지상명령이죠. 가장 지극히 위대한 명령,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 정말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야 되죠.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저로의 기회였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이 친척, 믿지 않는 자녀들 어제 데리고 왔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진행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인생의 가치의 변화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관심이다라고 하면 그럼 내 인생은 뭐야? 직장 생활하기도 바쁘고 자식들 돌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복음 전도하고 다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요, 돈 많이 모으는 게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구원했느냐,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남은 유일한 열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돈을 가져가겠어요? 지식을 가져가겠어요? 논문 가져가서 하나님 참고하실래요? 그럴래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의 영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의 삶마저도 위대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40절 말씀이에요. 저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드레라 안 그러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베드로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안드레 하면 누군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주후 90년 전후로 해서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누구냐 하면 그 베드로의 형제 그러면 우와 하고 다 아는 거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안드레의 존재 가치가 베드로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냐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수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께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다시 말해서 안드레라는 존재의 가치는 그가 전도한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하면 다 아는 거죠. 와, 베드로의 형제래.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가 될까요? 아, 이분이 그분을 전도한 분이래. 그분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래.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사람 인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요,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론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로 선출된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인 종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급하게 아주 뭐 기적같이 항해를 해가지고 흑해 연안 코카스 산맥에 있는 스구디아로 가게 됩니다. 지금 남 러시아 정도 되는데 그곳까지 가서 기적처럼 마띠아를 구원하고요, 식인종을 교화시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서 복음 증거를 계속하는데 스구디아와 비잔티움,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고린도, 파트라스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나중에 스코틀랜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곳 총독인 에기아테스라는 사람의 부인을 복음화해버립니다. 총독이 부인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신실한 신자가 되니까 이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안드레를 잡아서 고문을 하고 화가 나가지고 X자로 된 나무에 매달아서 아주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들죠. 그래서 이 X자를 굉장히 중요한 이제 카톨릭에서는 X자 하면 그냥 안드레라는 표시예요. X자는 안드레. 이분이 주 69년 11월 30일에 이 고문 가운데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제가 배웠고 제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저를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죽습니다. 안드레의 그 복음 증거의 열정에 감동해서 11월 중에 이 하루를 안드레의 날로 정하는데
안드레식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왜냐하면 베드로를 증거했으니까. 그래서 안드레식 전도하면 이제 그런 걸로 통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그 전에도 그랬지만 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인생을 거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빛나고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오병이의 기적이었죠. 어린 소년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천명을 먹이고 남은 그 큰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소년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일단 사람 예수님께, 소년이건 노인이건 뭐 상관없어요. 일단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뭐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뻔했어요. 안드레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가치는 내가 구원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대단한 학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위대한 것은 그 자체의 삶도 있지만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훌륭한 제자를 키웠기 때문이죠. 요나단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왕자이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주고 그를 축복해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지금 여러분의 제자,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 전혀 예수 몰랐던 사람, 여러분 믿게 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군천사를 모아놓고 하늘에서 잔치한다,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셔서. 그런데 수많은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저의 영적인 스승님도 계시죠. 저를 전도한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런 말하는 걸, 남의 이야기를 전도하는 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표정들이 느껴지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에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또 예전에 장로님들 중에는 장관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저에게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허무합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3대 대통령에 걸쳐서 장관을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가까우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 가져갈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회사 CEO들도 마찬가지. 결국 여러분이요, 인생의 열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생의 가치를 바꿀 거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요, 연말에 가기 되전에 올해 헛사는 거 되지 않으려면 111 운동처럼 한 명 영원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데려다만 놓으면 되잖아요. 안 오는 걸요? 그럼 일당 주세요. 내가 일당 줄 테니까 교회 하루만 오라고. 그럼 안 오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바꿔요. 로마 시대 장군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 땅에 학자들과 대단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안드레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이름이 지금 여러분의 기억에, 뇌리에 남습니까? 하나님에게 의미 있습니까? 다 헛됐잖아요. 세상을 정복해 놓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잖아요. 수많은 서양 사람들 이름이 앤드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여러분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영혼 구원하는 관심이 없고 다른 많은 일들에 교회 뭐 여러 가지 행사의 일들에 얽매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지 않았으면 겸손해야 돼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없다면 지금 사명을 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헛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허망합니다. 꼭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달리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한 그런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간 역사의 변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안드레를 소개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0절을 보시죠. 거기에 인물이 네 명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왔고 예수님 나왔고 시몬 베드로 나왔고 형제 안드레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신앙의 사슬을 보여주는 거죠. 연쇄적인 반응이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왔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의 구주를 고백을 했잖아요. 성령을 세례주신 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드레에게 전한 거죠. 두 제자에게. 그랬더니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죠.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수제자가 됐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하루에 몇 명씩 구원하죠? 3,000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그 구원받은 하루에 3,000명 있으면 몇만 명이 구원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해요. 그러면 그렇게 2000년이 흘러와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 한 사람이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그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고 작은 일인 것 같고 내 형제 구원한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드레가 구원한 사람을 만약 2000년 시간 동안 쭉 계보를 보면은 아마 수만 명, 수천 명? 뭐 어쩌면 뭐 억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한 사람 나랑 가깝지만 뭐 별볼 이렇게 성질 급한 것 같고 예수님이랑 곤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인간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인간이 그런 일을 이룰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안드레가 복음을 전해갖고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고 베드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물결이 아시아와 유럽과 나중에 야만족이었던 영국을 갖다 신사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바꾸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아메리카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 문명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그냥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아니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계 문명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나중에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세계를 정복한 거 아니에요? 안드레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영향이 얼마 끼칠까 하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인생이 위대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작은 씨앗을 하나 심지만 그 씨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중에 맺게 되고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들이 또 얼마나 많은 걸 맺게 될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 이웃 아주머니에게 또는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신촌교회 와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일이에요.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형이 있거든요. 예수님 영접시킨 형이 있어요. 저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은 집사님이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저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준 선생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이런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걸요, 막 커다란 행사를 하고 뭐 대단히 유명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역사 바로 세우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바르게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위대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가.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컴미션 국제대표를 지내고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작은 일의 큰 기적이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중미의 이제 과테말라에 끼체라는 인디언 마을이 있대요. 2만 4천 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우상을 섬겨요. 마시몽이라는 우상인데, 이 마시몽 이름도 이상하지만 그 뜻은 더 이상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어라, 이게 마시몽의 뜻이래요. 아니, 그걸 갖다가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마시몽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하고 사기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는 게 이들의 꿈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작은 2만 4천 명 사는 마을에요, 이 끼체라는 마을에 감옥이 4개나 된대요. 근데 그 감옥이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 대부분이 감옥을 갔다 오는, 지집 들락날락 하듯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것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온통 뭐 깡패와 불량배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런 마을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키스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약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얼마나 그 행패를 부리겠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메시아를 전합니다. 이 청년의 꿈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요, 2만 4천 명 중에 93%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93%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감옥에 갈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감옥이 텅텅 비게 돼서 감옥을 다 없애버렸어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 도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농작물들이 마치 유전인자가 바뀐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당근을 수확을 했는데 당근이 무만한 게 나와요.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이재환 선교사님 이 마을에 가서 이 당근을 정말 갖고, 무만한 것을 두 개를 갖고 와서 그 선교와 미국에 이렇게 보여준 일이 있고요. 양배추가 양동이만 하고요. 모든 작물들이 두 배, 세 배로 커진 거예요. 여러분은, 야, 이게 너무 과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거를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철기 선교사님 브라질에. 아마존의 그 검은강 지류에가 그 신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검은강이 흐르는 데를 저도 가봤지만 그 물에는 거의 생물이 잘 안 살아요. 근데 저쪽에 그 황토 흙이 흐르는 곳에는 굉장히 생물이 많은데, 이 검은강에는 작물이 안 자라요. 그 원인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존 밀림인데도 열매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김정희 선교사, 선교사님이 회개하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그 다음부터 생전 나무의 망고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 마을 망고 나무마다 전부 다 열매가 맺히는 바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놀라갖고 막 교회를 몰려오고 난리가 났다.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데 망고 열매가 그해 막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땅도 복을 받고 자연도 복을 받나 봐요.
이 마을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겨우 1모작 하던 이 마을이 2 내지 3모작을 하게 되고요. 일주일에 트럭 한 대분의 물량이 이렇게 팔렸던 그 마을에 하루에 놀랍게 40 내지 50대 대형 트럭이 수확철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확이 거쳐지게 됩니다. 이제 감옥은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 교회가 14개가 세워져서 모든 사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7%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93% 사람들이 그 7%마저 예수를 믿게 되려고 전 마을이 금식기도를 한대요. 금식기도를. 나머지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나중에 되게 되는데 이 라키스체라는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 3년 다니다가 중퇴한 것이 교육의 답안.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갖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3년을 더 학교를 다녔다. 6년 다닌 것이 교육의 전부였는데 너무너무 삶이 훌륭하고 그 도시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세 군데에서 받았대요. 여러분, 박사, 일반 박사는 자기가 공부하면 되지만 명예 박사는 아무나 못 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고요.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힘을 쓰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이 민족을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인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천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요, 적어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예배당에 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살든지 죽든지 하게 해야 되잖아요. 요새 하나님이 얼마나 때가 급하신지 우리나라로요 전 세계에 훌륭한 학생들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3세계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장관들, 귀족들의 자녀들이 지금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명지대 이런 데 잔뜩 와 있고요. 신촌 요 지역에만 한 만 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나라에서는 최고 엘리트 가문들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유학을 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넘넘나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숙비를 낼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대요. 장관의 아들인데 또는 총장의 아들인데도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학사를 지어놓고 그 아이들을 방에 놓고 믿음 좋은 친구들과 감치 지내게 하고 여전도에서 김치 만들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들에게 그 언어를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면요, 그들이 우리나라 예전에 이승만, 서재필, 안창호 이런 분들처럼요 그 나라에 가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면요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금방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언어 적응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아니,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갖고 우리나라 언어 다 배우게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 교회가 그거 안 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잘 돌보고 재밌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갈 때 홍도 가려면 신촌교회 앞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돼. 그러고 신촌교회 이야기를 하고 전부 다 밤에 저희 가서 밤새껏도 어제도 제가 여기서 늦게까지 공연 끝나고 11시 넘 다 돼가서 가는데 홍대 거리에요. 그 무슨 클럽인지 뭐 젊은이들이 쭉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 젊은 애들이 방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가 그들이 오고 싶은 곳이 되게 만들어야죠. 60주년 기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관 그리고 카페 그리고 구석구석 공부할 수 있는 방들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달랑 예배당 외에는 주차를 못해갖고 젊은이들이 애를 안고 왔다가 멀리 주차해놓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딱지 떼고 결국은 한 6개월은 견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맨날 10명, 20명 이렇게 등록은 하는데 출석은 맨날 똑같잖아요. 한 6개월 딱지 때 보면요 그냥 못 다니겠대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건데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물질과 권력을 준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고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에 있는 많은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연말까지 전도해서 111 운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인 결단을 하세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분이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사랑을 전해야죠. 주님, 내 관심이 이제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맨날 먹을 것, 입을 것, 탈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 천국의 잔치를 만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의 가치가 누구 때문에 달라지게 해주시고 내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내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내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남은 생에 복음의 증인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연말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포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복음을 어쩌든지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54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